당신 정말 아직도 정신 못 차린 거... 우리 해수리 병원비 당신이 냈지. 빠져나가 생각하지 마. 병원에 다 확인하고 온 거니까. 그래요. 내가 냈어요. 벌써 잊은 겁니까? 한지섭 씨 내 쌍둥이 형이에요. 해수리 내 조카고. 부자 삼촌이 조카 병원비 낸 게 뭐 이상합니까, 형수님? 뭐? 형수님? 당신 정말 끝내준다. 어쩜 사람이 이렇게까지 잔인해질 수가 있어? 강재혁 가면이 그렇게 먹기 싫어? 자기 딸 조카라고 우기면서까지 그 가면이 쓰고 싶은 거냐고. 형 생각해서 오늘까지만 참죠. 그래, 인정할게. 당신이 강재혁이라고 인정할게. 당신 그렇게까지 강재혁으로 살고 싶으면 그렇게 해. 강재혁으로 살아. 대신 한 번만이라도 솔직해줘. 딱 한 번만 우리 혜수리한테 부끄럽지 않은 아빠로 돌아와줘. 딱 한 번만 진심을 보여달라고. 그럼 나도 깨끗이 포기할게. 우리 혜수리 하나만 생각해서 딱 한 번만 당신이 한지섭이라고 인정하라고. 지섭이 형이 당신과 왜 결혼했는지 조금은 알 것 같네요. 앞으로 형수로 잘 모실 테니 그만하고 돌아가요. 인정해준다잖아. 당신 강재혁으로 인정해준다잖아. 마지막으로 한 번만 당신 진심 보여달라는데 그것도 안 돼. 적당히 하고 가시죠, 형수님. 한지섭, 넌 마지막 기회마저 놓쳤어. 그래, 끝까지 가봐. 당신 끝이 어딘지 내가 꼭 확인하고 싶어.